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나면서 지역의 소비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음식점 할 것 없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으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신상품으로 꾸며진 매장마다 쇼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적 모임과 행사에는 제한이 완화되면서 패션 관련 상품을 찾는 방문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도 많이 쇼핑도 하는 것 같고 예전과 좀 다른 것 같네요, 분위기도. 한 백화점의 경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11월 첫째 주 화장품 매출은 10월 마지막 주보다 120%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핸드백과 스포츠 의류, 여성 캐주얼 상품군도 매출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방역 대책이 많이 완화되면서 고객층이 많이 증가를 했고 그에 따른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모션을 강화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좀 내정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백화점도 지난달 매출이 1년 전보다 15% 넘게 늘어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첫째 주 대구 지역 BC카드 매출액은 10월 마지막 주보다 소폭 늘었고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소비가 늘어나고 특히 20대와 6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직격탄을 맞았던 노래방과 호프 간이 주점은 1년 전과 비교해 매출 감소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경북 지역의 카드 매출액은 9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29.4%, 팬데믹 이전에 비해 8.7% 늘었습니다. 대면 업종이 많은 노래방, 영화, 공연, 헬스클럽 같은 그런 그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업종이 많은 대구 지역 회복세가 경북보다 조금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곳곳에서 되살아나는 소비 심리 회복세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